살 찌를 수 있겠는가? 아따 씨발, 우리가 씨방문 수술하러 왔어? 내장 살펴가면서 찌르게? 어째 마취하고 술 시켜라?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. 뭐더라 뭐야 씨발? 요거 문자 하나만 보내고 허세. 아따 깝깝하나 깝깝하나 진짜. 아 기다려야 했어요 내가 지금? 동네가 시끄럽다.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. 날 찌르러 왔다고? 저 소리가 뭐이? 대한민국 경찰이 날 지키러 온 것이다. 에? 아, 뭐더냐, 인나들. 물팍팍 꿇고 빌어 이놈 물새끼야. 평생 옥살이로 썩어 나가기 전에. 말투가 확 바뀌어보네. 이놈은 내가 죽인다. 무식한 돌대가리 같은 새끼. 소방차입니다, 승님. 저자 길 건너서 불러버렸습니다, 승님. 문자 보내랄 때 보내지, 이 씨벌놈아. 얼굴이 어째 니답다잉? 성리, 나 한 새끼 죽여불고 역사 꽉 뒤져버릴랍니다. 21세기 깜빵서 신고식이 있습니다. 씨벌 개기분 했다가 뒤지게 맞아버렸습니다, 선생님. 저짝 쌍꺼풀 없는 새끼냐? 형님 드십시오. 제가 두 개 불렀는데. 쓰리 같다. 쓰리냐? 지발 좀 쏴. 나도 힘들어 죽겠다. 미안하다. 난 여기 회사원이게.
얼굴 표정 꼬라지가 그게 뭐요? 응? 내 성님이잖니. 내 성님이 돼가지고 내 눈치나 보고 싶어.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씨발 놈아! 그러려고 나 밟은 거냐? 그 표정 보여주려고? 에라이 쪼다 같은 양반아. 에라이 등신 쪼다 같은 씨발놈아!
문득 드는 생각인데 니하고 같이 있던 시절에 말이다. 이상하게도 피를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다잉.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어찌 아무 기억이 없을까? 그러네. 분명히 맑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인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부었을 것인데 머리 좋고 어쩌진 기억이 없네. 니도 그러지? 이상하네. 그러네.